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 우리의 젊은 가슴에 설레임을 안겨다 주었던 청순파 아이돌 듀오 윙크 리뷰입니다. 이강동 TV. 안녕하세요. 한 시대를 풍미한 한일 인기 가수들을 리뷰하고 추억도 송환해 주는 유튜버 이강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느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추억의 여성 듀오 그룹 윙크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사실 제가 윙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녀들의 노래들을 찾아서 들어보고 일본 위키, 블로그 여러 기사 내용을 참고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그냥 가볍게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윙크는 귀여운 이미지, 인형 컨셉, 요정 같은 스타일로 당시 수많은 남정네들의 마음을 뺏어간 아이돌이었죠. 그 당시 윙크는 일본 가요사에서 여성 듀오로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이었고 헤이세이의 핑크 레이디라 불릴 만큼 80년대 후반 쇼와 시대의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한 팀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신스팝과 제이팝들의 곡들을 발표한 윙크는 7년 11개월간의 활동 기간 동안 총 14개의 정규 앨범과 25개의 싱글 음반을 냈고 데뷔 1년 만에 홍백갑전에 출전한 만큼 잘 나갔던 탑 아이돌 그룹인데요. 그때는 마츠다 세이코나 야카모리 아키나 같은 거물급 아이돌들의 인기가 점차 주춤해지면서 암흑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가요계의 두 명의 여성 듀오 유닛은 특별한 시도였죠. 윙크의 데뷔는 1988년 4월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 하던 해에 일본에서 슈가 베이비 러브라는 싱글곡으로 첫 무대를 선보였고요. 멤버들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자면 스즈키 사치코는 1969년 도쿄 출신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수를 꿈꿨는데 1985년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카페나 건설회사 사무실 알바를 하면서 보컬 레슨을 받으며 가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사치코보다 한 살 어린 아이다 쇼코도 1970년 도쿄 출신으로 어린 시절 쾌활하고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낯가림도 심해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연예인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중학생 땐 프로레슬링 오디션을 여러 번 봤던 이력도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운이 좋게 친구를 통해 연예 프로덕션에 소속되어 가수 레슨도 받게 되는데요. 고등학생 시절엔 공장이나 제과점에서 알바도 해봤고 고교 2학년 땐 솔로 가수로 데뷔할 뻔도 했지만 교칙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치코와 쇼코는 각자 어린 시절부터 가수를 꿈꿔왔는데요. 이 둘의 빼어난 미모는 와니북스의 잡지 업투보이에서 주최한 민 선발 대회 미스 그랑프리를 나란히 차지하게 되는데 사치코는 1986년 7대 그랑프리, 쇼코가 9대 그랑프리로 뽑히게 된 후 1988년에 윙크로 데뷔하게 됩니다. 처음에 팀명을 오즈나 트윙클로 하려다가 발음이나 느낌이 좀 별로라서 결국 윙크로 정하는데요. 사치코보다 한 살 어린 쇼코는 사치코를 친언니처럼 잘 따랐고 둘의 사이도 매우 좋아서 약 8년 동안 결별하지 않고 꾸준히 가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데뷔 초기 윙크는 당시 여타 아이돌과는 다르게 무표정하고 어설픈 춤으로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데 이런 특유의 무표정은 컨셉이 아니고 무대에서 실제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춤추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표정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랬다는데요. 윙크란 이름에 걸맞게 윙크라도 자주 하던가 잘 웃던가 해야 되는데 이들의 표정이 너무 얼어 있으니까 소속사 사장도 마 웃어 좀 웃어봐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독특한 컨셉은 무표정으로 노래하는 마리오넷이란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마치 공주 드레스를 입은 오르골 인형 같은 이미지로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제가 볼 때도 J-POP 가수들 중에서 제일 안 웃는 캐릭터 1이며 이런 표정 없는 얼굴과 로봇처럼 일동하는 듯한 몸동작이 오히려 더 귀엽게 느껴지더군요. 윙크의 초창기 음악은 신스팝 장르로 외국 곡을 일본어로 커버한 곡들이 많았는데요. 데뷔곡인 슈가 베이비 러브로 무난한 성적을 올렸고 1988년에 발표한 윙크의 대표곡 사랑이 멈추지 않아 Turning into Love가 63만 장이나 팔리는 대박이 터지면서 오리콘 차트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원래 이 곡은 칼리 미노그의 Turning into Love가 원곡인데 일본에서 원곡은 그닥 주목받지 못했지만 윙크가 리메이크 곡으로 굉장한 히트를 쳤다는 점이 재미있는 사실이고요. 이어 1989년에 발매된 네 번째 싱글인 눈물을 보이지 말아요가 약 52만 장의 판매고와 오리콘 차트 1위를 달성, 그리고 그에 발매된 다섯 번째 싱글
외로운 고등어 아니 외로운 열대어가 발매 직후 오리콘 1위의 기록에 연간 방송상 그랑프리와 30일에 일본 레코드 대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공전의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곡 하나로 바로 홍백 가합전에도 출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본 레코드 대상을 여성 아이돌 듀오가 받는 것은 드문 일이며 윙크를 대표하는 데이트곡이자 후배 가수들이 가장 많이 리메이크하는 곡들 중 하나가 외로운 열대어라는 곡이죠. 그 뒤 윙크는 1990년 3월에 발표된 섹시 뮤직까지 연속으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섹시 뮤직 이후로 발매된 싱글곡들은 2위를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음악 장르도 시스팝에서 락 스타일이나 라틴 음악 등 다양한 변화를 주었고 예전보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윙크만의 독특한 색깔이 퇴보되는 듯 기존의 매력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1993년부터 발표된 곡들은 오리콘 차트 10위권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특별한 히트곡이나 큰 이슈도 없었어요. 당연히 인기도 점점 더 떨어졌고요. 그러다 1995년 9월에 발표한 마지막 싱글곡 Angel Love Story 가을빛의 천사가 차트 62위에 음반 판매량 8,000장이라는 아주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후 그녀들의 나이가 20대 중반에 넘어갈 때쯤인 1996년에 결국 윙크의 공식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윙크는 90년대 초 한국에서도 J-POP 매니아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는데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이라 윙크의 CD나 카세트를 어둠의 경로로 접하거나 했던 시기였죠. 자 어쨌든 윙크의 활동 중단 이후 쇼코와 사치코는 연예계에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둘의 인생은 분명히 갈립니다. 아이다 쇼코의 경우 윙크 때와는 다르게 자기만의 솔로곡들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확실히 어필했고 대중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밝게 웃는 모습과 긍정적인 성격으로 일본 연예계에서 MC, 예능, 리포터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무지개 여신, 하나와 앨리스 같은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나름 성공한 연예인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또 2008년엔 의사 남편과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스즈키 사치코는 홀로 서기에 실패해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녀의 병약한 이미지에다가 잦은 병치료로 몸고생도 많았고 사고도 종종 치게 되는데 1998년 재기를 위해 참가한 아사얀의 경력자 대상 재기 오디션에서 단체 합숙 생활에서 부적응하는 모습과 이탈, 프로그램 도중 무단 하차로 국민적 비호감을 얻게 되었고 2003년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으나 반응도 그닥 별로였죠. 이후로도 연예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별다른 일도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2009년에 AV, 일본 어덜트 비디오 수위보다 약간 낮은 페이크 올 누드집을 발매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AV 데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대추락하게 됩니다. 2013년엔 스타 드래프트 회의라는 방송 프로에 출연해서 다시 재기할 기회를 노렸지만 예전 같지 않은 노래 실력 때문에 스튜디오 참관 5개 레코드사 레이블 담당자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는 구류까지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쇼코와 대조되게 사치코는 운도 없이 하는 일마다 안 풀렸고 인성 문제에다가 연예인의 인지도까지 떨어져 우울증까지 겪게 되죠. 결국 수면제 과다 복용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고 배우 치다 SK와의 불륜 의혹, 전 소속사와의 금전 문제, 그리고 참가학대 회원이라는 소문 등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꼬여버리게 됩니다. 외모 또한 윙크 활동 시절엔 사치코의 고양이상 외모가 쇼코의 강아지상 외모보다 좀 더 돋보였지만 활동 중지 이후엔 세월의 풍파로 확 노화된 사치코와 다르게 최강동안을 자랑하는 쇼코의 미모가 대중적으로 더 화제가 되어서 이 두 멤버는 이리저리로 비교받게 되지요. 정말 짠할 정도로 몰락해버린 사치코와 단단하게 자리잡고 행복하게 잘 사는 쇼코, 이 둘은 극단적으로도 대조되는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우애는 서로 돈독했고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윙크의 활동 중단 이후에도 한 번씩 같이 출연한 무대도 있었는데 두 사람은 2008년 12월 일본 레코드 대상 20주년 기념 무대에서 윙크로 함께 출연한 적이 있고 2018년 같은 시상식 30주년 기념 무대 역시 오랜만에 하나로 뭉친 모습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그 해는 윙크 데뷔 30주년이라 윙크의 모든 앨범이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재발매되기도 했지요. 자 우리나라에도 동명의 2인조 여성 듀오가 있는데 바로 트로트 걸그룹 윙크입니다. 멤버는
개그 콘서트 출신의 강주희와 그녀의 동생 강승희이고요. 83년생 쌍둥이 자매들이죠. 2008년에 결성된 윙크 코리아 한국 윙크는 대표곡으로 청생용분, 북구북구, 얼쑤 등이 있고 주로 행사 초대 가수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활동을 중단한 일본 윙크랑 다르게 지금도 현역 가수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일본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추억의 여성 아이돌 듀오 윙크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사치코와 쇼코, 그때 어리고 청순했던 이들도 이젠 50이 넘은 중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사치코도 쇼코처럼 건강하고 평탄한 인생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